게임 TV. 자,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오늘은 이렐리아 장인 서리빛 이렐리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름 최진혁, 나이는 26살이네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네요. 네, 그동안 뭐 19살, 21살, 22살 어린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좀 나이든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철 캐스터와 똑같은 나이죠. 그렇군요. 제가 저를 때렸군요. 그렇죠. 네. 자, 경력 보겠습니다. 자, 시즌5부터 이렐리아 연구, 시즌7 다이아 1, 자유랭크 챌린저 달성이라고 하네요. 자유랭크 챌린저, 충분한 거죠. 그렇네요. 자, 자기소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등장하는 이렐리아에 대해 소개하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멘트가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거죠? 요즘 등장하나요? 이렐리가 없지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봤잖아요. 아, 네. 그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자, 이렐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렐리아는 요즘 핫한 딜탱형 챔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솔로 랭크에서 대세 챔피언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는 없는 건가요? 상대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트리. 근접 상대로는 3위일체 거대한 이드라 탱템을 간다고 하고요. 원거리로는 3위일체 몰락한 왕의 검 그리고 딜탱 템트리를 간다고 합니다. 일단 근접과 원거리 아이템이 두 번째부터 갈리네요. 그렇네요. 자, 스킬트리는 WQE 순으로 선마스터, 단 1인분에 하는 상황에서는 WEQ 순서로 마스터한다고 하네요. 일단 W 선마가 기본이네요. 그렇죠. W가 기본 데미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W 선마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추천 스킨은 서리검 이렐리아. 이야, 뭘 좀 아시네요. 저도 저 스킨밖에 없거든요. 이게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서리검 엘렐리아. 네, 엉렐리아요? 네. 발음을 뭉갰는데 정확하게 체크하시네요. 네, 뭐 발음 안 뭉개도 돼요. 네. 홀스 팔로 방송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오늘은 이렐리아 장인 서리빛 이렐리아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좁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서리빛 이렐리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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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네. PD님 원샷 좀 주십시오. 원샷. 이야, 정말 카메라 좀 봐주세요. 카메라 좀 봐주세요. 어깨 보세요. 어깨 깡패예요. 약간 그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는 지현우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렐리아라는 탑에서 안 나오는 챔프로 계속 탑만 하고 있는 네. 탑 신병자의 1인자고요. 시즌 7부터 이렐리아를 약 팔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야, 또 오늘 보통 장인분들이 봤을 때 일단 뭘 팔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파는 게 또 좀 장인어른의 또 모티브가 아닌가. 근데 오늘은 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챔피언이 이렐리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영철 캐스터가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갖추시지 않았습니까? 다 갖췄다고요? 일단 잘생겼고. 그렇죠. 아까 뭐 키도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하나 안 물어본 게 있네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없을 리가 없어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대한 공격을 해서 3패 스페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인님의 이런 플레이를 보기에 앞서서 저희 장인어른이 제닉스와 함께 하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상품과 함께 했죠? 지난주에 게이밍 체어, 이 의자와 함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제닉스 게이밍 체어와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또 재미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중계를 끝내고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펠레 제이씨. 평소 잦은 방송과 랭크게임 등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해졌는데요.
18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등받이 시트가 장착된 바르셀로나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시트가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는데요. 아레나 세트를 쓰고 난 뒤 제닉스 제품을 챙겨서 다닐 만큼 제닉스 마니아가 된 직장인 여름 K씨. 그 역시도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PC방을 찾아왔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던 K씨는 조금 더 편한 게임을 위해 팔걸이 높낮이를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아우씨, 팔걸이가 왜? 그 역시도 제닉스의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리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것은 바로 제닉스 홈페이지에 있는 AS 신청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닉스 제품은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된 자연적 불량의 경우 무상 AS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S를 맡기게 될 경우 전화를 통한 친절한 상담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로 AS 제품을 보낼 경우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증상을 별도의 메모지에 작성하여 택배 상자에 동봉하여 주시면 됩니다. 상품의 구입부터 AS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닉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엘 클라시코, 품격 있는 당신을 위한 아이템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게이밍 체어 절찬 판매 중. 장인 어른서 제닉스 타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뭐 늘 찾아오는 제닉스 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제닉스 게이밍 체어 되시겠습니다. 아, 전 항상 의자가 좋아요. 너무 좋죠. 지금 앉아있기만 해도 편합니다. 그럼요. 의자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저희와 이렇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LCS 중계 중에 이런 거 앉으면 졸아요. 너무 편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부럽다 바고죠. 자, 어쨌든 고급 PVC 재질의 메탈 프레임 장착되어 있으며 클래스버 가스 스프링 틸트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뒤쪽 이렇게 젖혀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체험안의 특징. 요거 장인님 요쪽 보여주십시오. 요거 예, 엘 클라시코를 내 방 안에 예, 정식 인증,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예쁘게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축구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인 거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럼요. 예, 더군다나 AS까지 이제는 잘해주는 제닉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없이 제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게이밍 체어에 축구 팬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대표주는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게이밍 체어였습니다. 저는 그냥 매번 제닉스 의자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제일 좋아요. 네, 의자가 최고야. 홍보대사시네요. 홍보하면서도 저희가 쓸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장인님께 또 이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아까 여자친구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부럽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롤이 취미인 저한테는 네.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 사실 롤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군필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면 특히 그래서 여자친구는 다이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5 정도로 여자친구가 LOL 다이아 티옷이라고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다이아 5로. 저를 다이아 5 정도로 아 여자친구가 나를 다이아 5로 알고 있다. 네. 그럴 때는 나이스게임TV에 해결사가 있습니다. 오조씨라고 이분이 롤을 하는 것 여자친구가 네. 있는 분이 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돌렸던 맞아요. 분이거든요. 네. 그분 말대로 하면은 카카오톡에 이런 내용이 와요. 오빠 뭐해? 응? 나 롤하고 있어. 알았어. 멱살끼리 하고 왕. 아우. 요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같네요. 네, 네이버에 오조의 게임 이야기 검색하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장인님과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렐리아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장인 어른 속 장인의 챔피언에 대한 꿀팁을 알아보는 바로 그 코너 장인 탐구 생활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때는 스킨에 대해서 아니 스킨이 아닌 스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자, 패시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니아의 열정이란 패시브입니다. 주변에 있는 적의 수에 따라서 이렐리아에 대한 방해 효과의 지속 시간이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강인함이 좀 올라간다는 건데 좀 더 알려주신다면요. 강인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헤르메스 신발을 패시브로 몸에 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프를 한번 먹었는데 예전에는 쓰레쉬 사용 선고 맞은 채로도 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간 너프가 된 상태죠. 그렇죠. 어. 그게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지금 1대1 상황에서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1대1 상황에서 많이 약해지고 한타 구도에서는 그나마 예전 빛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은 패시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렐리아가 원래 닌자 신발 위주로 가고 헤르메스의 네. 신발을 잘 가지 않았었는데 적의 너프 먹으면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생긴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선택지는 생겼는데 기분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건 아니라는 네. 거. 네. 돈 쓸 네. 곳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 뭐 네. 쓸 데가 생겼다는 거네요. 네. 네. 거리가 늘진 않았습니다만 쓸 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다음 스킬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Q스킬 칼날세도입니다. 이렐리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킬이죠. 이것 때문에 이렐리아를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민혈 먹어도 Q스킬로 먹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장인님, 이 스킬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겉멋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탑신병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Q스킬을 완벽히 숙지하시면 솔킬을 5번 따낸 상태에서도 타워에서 멋지게 Q로 먹는 이렐리아를 보고 감탄을 할 수 있는 탑신병자의 멋진 모습.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겉멋 스킬, 겉멋 네. 챔피언은 탑에서 이렐리아, 미드에서 야쏘, 그리고 정글에서는 리신이 있습니다. 원딜은 베인이죠. 그렇죠. 야. 베인. 그 서포터는 새로 나온 챔피언 있지 않습니까? 라칸. 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Q스킬을 쓸 때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Q스킬은 네. 한번 삑사리가 나면 마나 소모를 되돌려 받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막타를 쳐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미니언 막타를 타워에서 자기가 쳐보고 이게 한 방에 죽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걸 한 방에 못 치기 때문에 큐로 먹어야 되는가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판단을 장인님 오늘 게임을 보면 배울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약간 딜레이가 있었는데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킬 보죠. 자, 이게 또 이렐리아의 아까 꽃이었다 이건 이렐리아의 존재 이유 중 하나거든요. 네. 네. 비천 어검류 W 스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스킬이죠. 네. 이렐리아의 그냥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본으로 공격할 때는 체력 회복이 있고 썼을 때 이제 트루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트루 데미지가 들어가서 퓨어 탱커한테는 이렐리아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저거죠. 아. 왜냐면 트루 데미지인데 퓨어 탱커들은 워낙 기본 체력이 높기 때문에 예. 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제 딜탱 같은 챔프는 잡기가 정말 쉬운 네, 그런 스킬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좀 원거리 챔피언들을 녹일 때 이 그렇죠. 스킬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원딜 같은 경우에 채통이 적기 때문에 광희의 검과 저 W가 섞이게 되면 딜이 한 방에 쑥쑥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녹을 잘 녹습니다. 수 있죠. 네. 그리고 저 비천 어검류가 Q 스킬에도 묻죠? 묻죠. 네. 이게 또 포인트라는 거. 자, 다음 스킬 보겠습니다. 야, 균형의 일격. 쉽게 말하면 그냥 스턴 내기는 거거든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자기 체력 이상 이하에 따라서 스턴이냐 슬로우냐가 달리는데 이게 웃긴 게 같은 풀피 상태에서는 스턴이에요. 예. 근데 미니언이 한 대라도 맞아서 피가 1이라도 깎이면은 슬로우가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체력 게이지, 챔피언 위에 체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스턴인지 슬로우인지를 잘 꽂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그렇죠. 전체 체력 딜의 퍼센트에 따라 그렇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렐리아의 체력이 1000이 남고 원딜의 체력이 500이 남았어도 스턴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체력 퍼센트 게이지를 항상 확인하고 네. 예, 스킬을 넣어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희 예. 영상에도 나오네요. 체력 게이지에 따라서 스턴 슬로우가 말이 약간 잘못 나왔네요. 이렐리아 체력이 1000이 있고 원딜의 체력이 500이 있어도 스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스킬 궁극기 보겠습니다. 야, 초월의 검. 야, 이것도 또 뭐 아까 Q 스킬이 겉멋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초월의 검은 이렐리아한테 광희의 검을 터트리는 용도 그 이외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멋있잖아요. 이렇게 칼이 샥 날아가고 내방이죠. 네, 내방 날리고. 근데 이 궁극기라는 게 라인 클리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스킬이었는데 너프를 먹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라인이 한번 밀고 싶으면 시원하게 쓰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쿨이 체감상 두 배예요. 아, 그래서는 이제 무조건 라인전 한타
나 솔킬을 볼 때만 쓰게 되는 그런 스킬이 돼버렸죠. 그쵸. 그 당시엔 약간 등교환용 궁극기로도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한번 쫓아내기 위해. 네. 지금은 정말 한번 싸우기 위해 아끼고 아낍니다. 네. 그렇군요. 아껴 써야 되는 궁극기가 된 초월의 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킬에 대한 거는 모두 알아봤네요. 네. 네. 일단은 모든 스킬을 봤을 때 결국 오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칼날 쇠도의 겉멋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칼날 쇠도의 겉멋과 그걸 네. 타고 들어가는 체력 퍼센트 게이지를 계산하면서 들어가는 스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보여주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모델카이저 장인 전민영님 편부터 이제 미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장인 미션이죠. 이번에 어떤 미션이죠? 이번에는 솔로킬 다섯 번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솔로킬 다섯 번이에요. 만약에 아군이 어씨를 준다, 어씨를 먹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솔로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판에 다섯 번이면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1, 2, 3부 통틀어서 다섯 번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무조건 1기토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1기토예요. 그렇죠. 아군의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지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2대1로 이겨도 솔로킬이 아니에요. 네. 그건 분명 잘한 겁니다만 1기토가 아니잖아요. 네, 솔로킬이 아니잖아요. 네. 네. 1기토에 걸맞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상대팀이랑 1대1 하는데 옆에 소나가 사고 와서 소나의 연주를 들려줘서 공격력이 조금 올랐다. 그냥 옆에서도 오라로 공격력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정. 그렇죠. 네. 아군 소라카가 기본으로 회를 힐해줬다. 노인정. 무조건 1대1로 네. 네. 도와주면 안됩니다. 솔로킬이 아닌 1기토 미션이라는 거 1기토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토에요. 네. 비겁하게 두 명이랑 싸우면 안돼요. 네. 자, 지금 이제 뱀픽 진행 중인데요. 자, 일단 정글엔 니달리비도 일단 다행히도 장인님 탑 걸렸습니다. 탑은 걸렸는데 는데 이렐리아가 좋은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후픽을 보통 받는 게 맞는데 4호픽이면 마음이 편한데 2픽이라 좀 정치를 한번 시전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채팅은 쳐놨거든요. 아, 지금 네. 채팅을 뭐라고 치셨죠? 지금 보이지 않아서. 탑우픽 도와주세요. 탑우픽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면 이제 그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카운터를 맞았다. 이렐리아의 생존법이죠. 놀랐네요. 누가 놀랐네요, 순간. 다치가. 다치가. 여러분 이거 X 표시 한번 하고 다시 돌리죠. 네네. 이게 정말 계속 돌리면 재수없게. 요게 탑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렐리아는 탑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미드까지는 봐줄 그쵸? 만한데 어. 아무래도 이렐리아는 W를 키고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라인이 짧은 미드에서는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진성 탑 챔피언이다 또 이런 말이네요. 네. 뭐 미드 이렐리아까지는 저도 허용은 합니다만 페이커가 센세가 한번 보여줬었죠. 아, 그때 센세. 쿠로의 반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쿠로 선수의 친놈인데? 예. 예. 그쵸, 이게 여기 있는 미라고 여기 있는 친놈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합쳐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예. 예. 그리고 장인님이 OPGG의 이렐리아 장인 랭킹 상위권이시더라고요. 승률이 예.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4위인데 그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승률이 굉장합니다. 예. 69%예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이렐리아 승률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예. 처음 봤습니다. 저 거의 7할이라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눌러봤어요. 이렐리아 승률 7할이 거의 나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봤는데 장인님 빼고 그나마 높은 사람이 60%예요. 독보적인 승률입니다. 최근 솔랭 전적 8승 1패.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판수에 저 퍼센트라는 거는 네. 무슨 브론즈에서 이기고 올라가다가 다치하고 올라가고 다치하고 올라가고 그래야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실력은 검증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탑 신병자다 보면은 메타에 나오는 탑 챔피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뽀삐라든가 한창 또 뽀삐 엄청 떴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챔피언들을 제가 꼭 해봐야지 제가 상대법을 알 것 같아서 그런 챔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승률은 낮아지지만 이렐리아는 또 그만큼에서 승률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렐리아의 승률을 위해서 다른 챔피언도 다 겪어보고 온다. 네. 직접 해보고 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렐리아를 랭겜에서 하기 전에 1겜에서 수백 판을 하고서 이제 준비됐다라고 했을 때 전역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렐리아를. 아,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그렇네요. 저희 회사의 마인드가 뭡니까? 연습은? 랭겜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의 마인드가 연습은 랭겜에서인데 야, 장인님은 진짜네요. 지고 싶지 않아요. 지고 싶지 않고 만약에 지면은
유튜브에 영상을 쳐서 다른 사람들의 동영상을 두세 번씩 봤습니다. 와. 그리고 또 전역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제가 예전 기록을 보니까 시즌 3의 브론즈, 네. 시즌 4의 골드, 네. 근데 5, 6가 실버더니 7의 다이어로 팍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요 실버일 때가 그러면 그 언제 군대를 갔다 오신 거죠? 언제쯤? 군대는 이제 네. 전역한 지 3년 차 됐고요. 아, 한참 되셨군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휴가 나와서 몇 판 한 게 랭게임으로 쌓였던 네, 그런 게 됐었죠. 그렇군요. 여러분, 브론즈에서 올라온 살아있는 장인님이십니다. 정말 굉장하신 겁니다. 네. 제가 여러 이제 지인들을 가르쳐봤는데 보통 일반적인 한계가 다이아 3이거든요. 그 이상까지 갔다는 건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긴 뭐 기본적인 비주얼도 되시는데 뭐 재능은 충분하시겠죠. 하루에 20판을 해도 다이아 3에서 못 올라갔다는 형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형님 분 잘생기셨나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분은 그 형님을 뛰어넘은 거군요. 실력적으로는 뛰어넘었죠. 아, 마스크는 그분이 대단하신가요? 꿀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빨리 게임에 들어가서 장인님이 솔로킬 따이는 모습, 아니 솔로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미션이 또 이게 솔로킬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장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죽기만 해 하여튼. 네. 자, 일단은 지금 장인님 큐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큐가 잡히면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이번 시즌 7 와서 다이아를 찍었는데 네. 다이아 찍는데 이릴리아가 좀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죠. 나올 수 있는 탑 챔피언들은 거의 다 만나봤으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을 자신감 있게 하니까 아무래도 올라간 거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수락해 주시고요. 네, 이거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네. 4분 이닝. 탑 나이스! 나이스! 더군다나. 4픽. 네, 맞아요. 탑신 명제들 4어픽 엄청 좋아하거든요. 카운터 네. 무조건 때려야 돼요. 인정합니다. 네. 1픽인데 좋아하려면은 막말로 이제 다리우스 오피셜, 다리우스 원천맨 정도는 돼야 돼요. 네. 다 뚜까패겠다 이런 네. 마인드 아니면은 4어픽이거든요, 무조건 탑은.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엔 네. 1픽이 벤 혼자 다 했거든요. 일부러 벤 이상한 거 한 다음에 다리우스 남겨서 본인이 잡았습니다. 벤 이상한 거 해가지고요? 네. 티모, 네. 갈리오, 갱플랭크 그 당시에 트롤챔이었거든요. 이렐리아 꿀팁은 판테온을 벤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 판테온 벤이요? 네, 판테온 벤입니다. 오, 실제로 OPGG에도 판테온이 어렵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나왔는데 레넥톤 상대로 악어 상대로 이렐리아가 어떤가요? 저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장인님 어떤가요? 악어 상대로는 네. 악어는 3렙이 어떤 탑 챔프한테도 밀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5, 6렙을 넘어가면 비빌만 합니다. 5, 6렙 네. 레벨링이 좀 되면 비빌만 하다. 네. 네. 5렙 1을 W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깜짝 그렇죠. 놀라요. 살살 녹아요. 네. 진짜 썰려 나갑니다, 레넥톤이. 자, 그리고 이제 판테온 밴을 하셨는데 네. 좀 이렐리아의 카운터가 판테온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렐리아는 보면은 네. 특성에 무조건 전투의 열광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W 비천 억압류 스킬 동안 평타를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딜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전투의 열광을 찍게 되는데 판테온은 패시브 자체가 평타를 막아주는 챔프이기 때문에 라인전도 죽창 견제로 엄청 세고 요즘은 아무래도 천둥보다는 네. 그 뭐지? 열광을 많이 네. 아니요 죽은 불꽃 중기 판테온이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라인전이 많이 힘들어서 판테온 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오란 이제 갔죠. 그쵸, 피오라는 이번 패치로 약간 좀 예.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뭐 피오라는 문제가 안 된다. 네. 예. 오, 럼블? 럼블 확실히 이렐리아 상 럼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렐리아 럼블 구도도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일단 럼블은 제끼고 카시오페아를 골랐어요. 나르. 요즘 나르도 많이 나오거든요. LCS에서는. LCS에서는 나르는 대회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대회에선 자꾸 나와요. 솔로 랭크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직 상대 탑은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 탑이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시군요. 불편하죠. 네, 불편. 자, 일단 그리고 지금 룬 특성, 그러니까 특성은 아까 이제 네.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특성은 아까 공격 쪽에 네. 전투의 열광을 네. 찍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타워를 끼고 미니언을 먹는데 필요한 표식과 그리고 지속적인 딜을 위한 생명력 없음 양쪽에 찍어주고 스펠 전멸을 위해서 통찰력 찍어줬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아마 카시가 탑이었으면 전 좀 더 좋겠네요. 블라디보다는.
확실히 카시오페아가 갑자기 들어오는 챔피언들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잡히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네. 확실히 또 이렐리아가 칼날세드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탑의 라인이 그리고 길다 보니까 이렐리아 장점이 뭐겠습니까? 호응이죠. 갱호응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렐리아는 라인전이 센 게 아니에요. 갱호응이 센 거지. 또 정글러 불러야 되는군요. 당연한 거 아닌가? 게다가 렉사이죠. 지원핑을 살짝쿵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서리빛 억렐리아 스킨입니다. 예. 네. 약간 또 닉값을 하시네요. 닉네임이 이제 서리빛 이렐리아잖아요. 네. 약간 그 본인의 취향을 담은 닉네임인가요? 사실은 서리검 이렐리아가 스킨 이름의 진짜인데 네. 서리빛 이즈리얼이 있어요. 아 그거에 착안해서 만든 아이디입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일단 근데 이렐리아 스킨 계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암흑검 이렐리아였나요? 암살자 이렐리아였나요? 네, 암흑검 이렐리아. 암흑검이었죠? 네. 암흑검 이렐리아가 시즌2에는 검작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스킨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 스킨 나오자마자 다 갈아탔죠? 그 뒤로는 부동의 원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연꽃수도회인가요? 뭐 나왔는데 역시 억렐리아가 네. 네, 이미 지지 기반이 콘크리트예요. 네. 탄탄하죠? 가시가 탑이네요. 근데 장인님의 일단 취향과 잘 맞네요. 기분 좋게 일단은 원하는 챔피언이 탑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정글러를 부르면 되길 것 같아요. 탑은 정글러를 약간, 소환해야 되거든요.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는 정글러를 잘 불러야 된다. 에. 하지만 일기투 미션이 있기 때문에 따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에. 상대팀 정글러가 와서 상대팀 정글러가 지금 누구였었죠? 그라가스였죠? 네 그라가스죠. 에. 술통만 굴려주면은 근데 렉사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어? 천둥군주 렉사이네요. 아~ 이야 화끈하네요. 이야 시원시원하게 번개 한번 치겠네요. 장인님 한숨 1스택. 예. 일단 보통 요즘에는 블루팀에서 레드쪽 이쪽 인베를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팀원들이 같이 안 봐줄 경우에는 여기서 최소한의 시야만 먹어주고 예. 그 다음에 체크할 때는 올라가서 그냥 무난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서 38초에 올라가면은 레드 카정을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탑신병자라면 이걸 꼭 체크해줘야 되거든요. 렉사이가 그렇죠. 레드 왔을 때 없으면은 체크 왜 안 했냐 소리 나오기 싫으면 여기 무조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체크 왜 안 했냐는 탑갱 안가로 이어지게 되는 네, 거고요. 보스로 달린다. 아 그렇죠. 야 일단 탑 라이너로서의 기본 자세 정글러를 부르기 위한 초반 설계부터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제발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여기 좀 경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법 좀 이러면 탑 3레벨 못 오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시작하면 탑갱을 못 온다고 장인님이 지금 좀 불편해하셨어요. 그렇죠. 이랬는데 렉사이기 때문에 레드 쪽 3캠프 들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하려다 했던 거는 거기서 안 끝나고 렉사이가 만약 네. 아군 정글러가 흥분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레드 버프 없는 거 보면 상대 블루로 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 탑 안 가면 다행인 거죠. 와 멋있다. 원거리 채면 무조건 큐를 찍고 이 근거리 세 마리를 먹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원거리 라이너일 경우에는 큐를 찍고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 네 무조건 땡겨지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가 근거리일 경우에는 큐를 먼저 안 찍나요? 2를 보통 찍어서 2평으로 딜교를 시작하죠. 그렇군요. 카시가 2랩 보고 지금 각보는 것 같은데 경험치만 먹고 네. 그렇죠. 올바른 이렐리아 플레이예요. 근데 가끔 미니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경험치 못 먹을 때가 좀 곤란합니다. CS 버려야 돼. 아 CS는 욕심내면 안 된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스킬은 어떤 걸 찍으시나요? 2를 보통 100% 확률로 찍습니다. 100% 2 당겨졌죠? 네. 그렇죠? 방금 0.1초 페이커 약간 느낌 비슷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당겨졌죠? 죽었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이제 저 조가 잡았죠? 가 되면 베스트인데 근데 이제 이렐리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앨리스가 네. 상대 정글러일 경우는 이 다이브가 그냥 들어와요. 아~ 왜냐면 줄타기로 한번 어그로를 빼고 그냥 잡아버리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뒤로 빼서 빼서? 있는지 없는지 카시 무빙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걸 또 파악을 하는 거군요. 확실히 진짜 라인전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데요? 예.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돼요. 욕심도 안 내세요. 저게 정말 옳은 말인데 저라면 저 탱크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까짓 거 먹고 물약 하나 마시거든요. 좀 안 무빙인데요? 오. 바뀌었죠? 아,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와 진짜 안정적이에요. 돼요. 예.
이래서 탑솔러가 지금 정글러 레드버프 시작하는 거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블루 쪽 시작하고 왔으면 지금 좀 도와주러 왔을 거거든요. 네. CS? 와장창? 네, CS 차이 좀 볼 수 있을까요? 8개 차이. 별로 안 나네. 별로 안 나네요? 예. 네. 네. 상대도 많이 놓쳤군요. 그리고 경험치도 지금 하나밖에 놓치지 않았네요. 저거 먹으면 4레벨이거든요. 아,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군요. 아, 이거는 근데 별 문제 아닙니다. 카시오페아의 마나발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지금 그라가스가 딴 데 모습 보일 때까지는 좀 버텨야죠. 일단 W 키고서 네. 체력 관리로 좀 버텨주고. 아, 그쵸. 이게 W를 키면은 이제 그 흡혈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더. 네. 체력 재생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야, 진짜 확실히 이렐리아 장인이란 느낌이 물씬 풍겨요. 그렇죠. 일단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참다 보면은 나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야, 또 균형의 역까지 연계하면서 CS 깔끔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카시가 아마 여는 타이밍이라서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CS 아무리 못 먹어도 이렐리아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막타 먹기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네. 실수할 수도 있죠. 어, 간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네요. 결아가스가 안 보여요. 아, 지금 계속 정글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아래쪽에 보였어요. 일단은 지금 카시오페아를 상대로는 정글러가 없다고 싸움을 걸만한가요? 네, 걸만하죠. 이제 오랩이 됐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쪽으로 가장 기본적인 와드만 하고. 오. 아, 이거는 약간 좀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는데 와드를 박으셨네요. 그렇군요. 저기에 와드를 박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가장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직과 따라서 딜교해야겠네요. 렉사이가 오니까 탱 쓰고 이번에는 딜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운이니까. 지금 돈이 1300골드가 모이는데 어느 거 먼저 가시나요? 아, 일단 카시가 폭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 탐식의 망치 쪽으로 가려고. 오, 탐식 쪽으로. 천산대기 아닌가요? 눈이 좀 애매했네요. 자, 라인 당겨졌고 지금 렉사이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치고 싶을 텐데? 네. 아!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네, 미니언 막 치고 딱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렉사이가 늦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탱크로 귀환. 저게 딱 들어갈 때 같이 한 호응을 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렉사이가 아직도 잘해줬네. 진입은 진짜 완벽했거든요. 네, 진짜 더할 락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이렐리아 진입의 핵심 중에 하나죠, 장인님. 네, 그렇죠. Q로 타고 E를 꽂아서 바로 스턴해서 W 키고 딜 교환. 네, 그리고 상대가 전멸성어나 이동기 쓰면 Q로 다시 한번 붙고. 네. 네. 그거는 했는데 정글러의 호응이 좀 아쉬웠다는 거. 장인님은 잘못한 게 없죠? 렉사이가 좀 더 각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아. 항상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보드머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6레벨 대 6레벨이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궁극기만 잘 피하면. 네. 자, 불러 붙고. 야, 나이스죠. 장인님. 와. 아, 내 눈. 와, 저렇게 겹치면은 보통 석파 형식 안 당하는데. 네. 와. 저거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이건 운이 없었네요. 네. 이건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렐리아가 잘 때린 거였어요. 근데 카시오페아의 석화행시가 하필이면 들어갔군요. 제가 한 건 했네요. 잘했어. 그냥 카시 죽었고요. 저분이 솔로키를 땄네요. 오, 그러게요. 배포 때문에 죽은 살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안 죽어서. 네. 라인은 당겨져서 한 번 더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아, 한 번 더 기회 있을 것 같다. 근데 하여튼 진짜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니, 아쉽네요. 아쉽나요? 네. 저는 좀 뿌듯하네요. 나이스. 게임TV. 여러분, 나이스 게임TV. 제니스 장인어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은 너무 운이 좋았어요, 카시오페아가.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각이었거든요. 네. 이거 광해검까지 어떻게 버티고 버틴다면 각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솔로킬은 이렐리아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당하는 거 아니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아까 했으면은 딱 저거 미션도 하나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아, 아깝다. 저거 미션 달성하면요, 장인님. 네. 문화 상품권이 선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서리핏 이렐리아를, 그러니까
서리거 미렐리아를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다른 스킨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문화 상품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우 좋아요. 네. CS는 다 따라잡았는데 카시가 안 보이네. 아 그쵸. 맨날 저런 데 숨어있거든요. 네. 아,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자 일단 천천히 버텨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킬스코어는 1대1 지금 탑쪽에서만 있었고요. 일단 역시 그라가 윗동선인 것 같아요. 탱크 죽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족사리가 진성 탑신봉자라서. 예. 저도 마음 같아선 엄청 먹고 싶은데. 예. 또 이러죠? 오, 아 이거 아. 이번만 너무 집요한데요? 와 이게 굽네요 또. 아우. 와. 아 너무한다 진짜. 제대로 노립니다. 예. 노린 거고 알았는데 피할 수가 없었네요. 아 그렇네요. 눈치는 챘는데. 자 정글로 한번 우리 정글로 한번 줌해볼까요? 어 근데 방금 것도 스턴이 걸리는 게 약간 신기합니다. 니 녀석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히 앞을 보는 그림은 아니었었거든요. 옆에서 들어갔는데 저것까지 판정이 되네요. 네 오늘 이제 어 그리고 곳에서 궁으로 궁의 돌진 안돼. 아우 이 케이틀이다. 아우 분위기 점점 묘해집니다. 네. 힐이 있는데. 예, 네, 회복이 아니 나지막히 한마디 하셨죠? 힐이 있는데. 졸지에 이렐리아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어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1인분을 하기 위한 스킬트리? 하지만 Q를 올리고 계시네요. 네. 이렐리아가 투포가 얼마나 빨리 뜨냐에 따라서 캐리력이 네. 달라지는데 이번 판은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 조금 말렸지만 그래도 3위일체는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가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예전에 제닉스 선수 시절에 같은 팀에 하렐리아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가 티아멧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오. 지금 티아멧 가서 빠르게 파밍하는 건 어떤가 싶네요. 장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면 라인이 자동으로 밀리기 때문에 카시가 만약 폭전을 킨 상태로 달려오면 할 게 없어요. 이래. 아, 진짜 바로 사망이야. 이후에 카시오페아가 나를 노리는 것 생각을 해서 네. 이들하고는 좀 더 안정적인 라인을 좀 천천히 밀 수 있는 3인일체. 아이, 아우, 아이, 정글 차이. 어, 3캐치? 저걸 들어봐. 3캐치야. 힐리생이 여기 있죠? 네, 이제 피부가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블 킬. 힐리생의 라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 완벽한 포지셔닝이었죠. 죽기 위한 완벽한 포지션. 아 그래도 하나는 가져왔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이오. 좁사리가 또 이렐리아에 또 애정이 있는 게 애증이죠. 아 애증인가요? 네. 예전에 그 나이스 게임 TV 예전 그때 무슨 방송이었죠? 은밀한 게임 교수였습니다. 아, 은밀한 게임 교수에서 이렐리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렐리아였나 제이스였나 그걸로 챌린저 승급전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렐리아 판 이긴 건 확실했고요. 아 근데 눈까지 가네요. 그때는 마스터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은 와! 안 먹었어요. 오히려 그게 아쉬운. 네. 아 이거는 일부러 넘어가려고 타이밍 잡아 쓰신 거죠? 네. 그것도 막타 안 먹는 타이밍 정확히 들어간 거군요. 네네. 이야. 분위기만 끌 수 있으니까. 네. 와.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우와. 레븐 같은데 타워 상황 때문에. 그래도 진짜 라인 상황 항상 체크하고 적 정글러 위치 체크하고. 저 탑라이너로서의 기본기가 정확히 돼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진짜 끝난 게임 아닙니다 이거. 네. 맥사이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찍어. 뒤에 한번 노리는 거죠? 네? 카시오페 아이템 어떻게 되나요? 어 저거 오. 데미지는 세지만 확실히 체력은 부족해요. 저 때리면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렉사이 저 녀석이 일단 미드를 봐줍니다. 둘, 셋, 하셨죠? 자, 블라디네 이놈. 일단 아래 돌아갔어. 랑스레시랑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인자까지 찍었어요. 아, 근데 아래쪽에 레드 팀의 지원이. 아, 망했다. 망했어요. 이거 블라디미르 못 잡아요.
아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면 다행이겠는데요. 어 근데 잠깐만요. 지금 어 이러면 있습니다. 잡죠. 이러면 잡을 수 있어. 자 이것도 조펠레 권능이. 자 아우 아우 괜찮아요. 전멸을 뺐네요. 그래도 못 잡은 건 맞네요. 네. 오. 일단 블라디미를 때릴 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았고 케이틀린 지금 타이밍에 셀레야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오,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블라디 상대로 너무 고전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지금 스코어도 굉장히 밀리고 있고. 어 중간에 잡을 수 있죠라고 말 바꿨나요? 아 블라디미르가 네. 잠깐 포지션이 갈려가지고 이렐리아 스턴에 딱 맞고 점화까지 걸렸거든요. 아 그때 잡을 수 있죠라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 실패했죠. 그렇군요. 진정한 의지 절대. 역시 이게 권능이라는 게. 혹시 좁쌀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약간 펠레라는 권능이 있으시거든요. 펠레요? 예. 약간 좀 반대로 가는. 잡았죠? 하면은 좀 못 잡을 때도 있고. 저였으면 잡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펠레님 지금 PD님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 판 이길 것 같나요? 장인님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 판은 네 이 판은 질 것 같습니다. 아 질 것 같다. 네, 이렐리아가 힘을 쓰기 힘든 구도예요. 오 진, 진심 담으신 거 맞죠? 오 잘 붙어서? 스톱 슬로우 걸고 아 내 옆에 와 무빙 안 되는데 렉사이야? 렉사이야 저 어, 자꾸 들어가면 안 돼. 너 천둥이잖아. 네 터지게 생겼죠? 아우 저 아우 저 녀석 진짜 사라졌고요. 아 오리는 많아도 없고. 아니 오리 하나도 안 가고 이렐리아도 들어갔다 빠졌는데 왜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벌써 서린 투표 나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좀 더 렉사이가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라가스 바텀 가요. 야 야 일단 죽이고. 아 장인이 5점인 감사합니다. 그라가스 그냥 타워에 몸대고 블라디랑 같이 내려가거든요. 이거 진짜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미치겠다. 이렇게 말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었는데 네. 이렐리아 말리고 렉사이 말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 되는 조합인데 들어가면 져요. 그럼 안 들어가면 당연히 지겠죠. 총체적 난국이군요. 네. 일단 장인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나이스게임TV가 1승 2패거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시나리오가 첫 번째 게임 때는 적응을 못해서 지고요.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졌으니까 이악물구해서 이기고요. 세 번째에서 마음 놓았다가 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첫 번째 게임은 많이들 집니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렸을 때 이렐리아는 좀 어떤 플레이를 해줘야 되나요? 일단은 투포를 기본으로 뽑고 킬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예 못 나올 것 같은 게 정글님이 동선을 잘 아예 못 짜는 것 같은데. 오. 3일체가 20분쯤에 나오면은 거의 망한 거거든요. 네. 이러면 3일체 나와도 죽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망하면은 탱 가는 것보다 전 차라리 딜 가서 승부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게 탱킹 이렐리아는 솔직히 탱킹 능력이 없어요. 별로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딜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케이틀린이 레벨을 앞서고 있긴 한데 유일하게 아 뭐 걸려면 뭐 당연히 먹는 거죠. 네 안 돼. 아 좋아 좋아 일단 안 죽어요. 좋아요 살았어요. 아 근데 저 단단한 그라가스를 잡을 일이 효과의 움직 와 그냥 카시오페아 막 들어오네요. 블라디랑 예. 같이 데미지 보세요. 와 그냥 중복기를 딜스킬로 그냥 우겨놓고 있어요. 사용 성공. 이거 3캔치? 어 충격파? 아 수정화살 수정화살. 아 이렐리아 죽겠는데요. 아, 못 버텨요. 이렐리아 혈사병 맞고 터진 것 같습니다. 아 사형 소모까지 와. 아, 더블킬 블라디미르 전령 사용에서 타워 2개 심지어 미드 2차와 미드 억제기 타워 완벽하게 폭파당했어요.
자기님. 네. 이번 게임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그냥 라인이 다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의 우위로 누굴 탓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는 잠깐 뭐 정글 차이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보스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렉사이 그렇다고 보스를 잘 못하긴 했어도 전체적인 한타하는 거 보니까 이길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써렌을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우물에서 벌써 일단 아니요 한번 해보시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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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님! 아! 저는 아니요 눌렀거든요? 예. 아, 아 아니요 누르셨죠? 네네. 예. 아, 아니요 눌렀는데 아 이런 아하. 아, 이건 근데 뭐 우물에서 벌써 와드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네. 다들 아군들이 다 마음을 비웠어요. 지금이 이제 정글러 훈화 말씀 있으실 시간이거든요. 훈화 말씀이요? 예, 라이너들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다 같이 정글 욕할 시간 아닌가요? 아니죠. 본인의 본인부터 일단 어필을 해야죠. 먼저 당하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시작을 잘해야 되는군요. 롤은 선제 공격입니다. 어. 먼저 정글러가 여기서 입을 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건 본인이거든요. 어, 렉사이가 자기도 와드인 척 지금. 렉사이 와드인 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 정글 동선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아니요. 그 천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시작부터. 정글 보기 전부터. 네. 레드 돌기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렉사이가 네. 과거에 SKT T1 호로 선수였다는데 호로 선수가 오랜만에 롤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 뭐 그럴 수 네. 있죠. 장인님. 네. 그럴 때 이거 의자를 자, 제껴보세요. 네. 기대보십시오. 약간 편안해. 모니터 보지 마요. 편하게 누워보세요 그냥. 어떠세요? 좀 진정되지 않습니까? 모두 저의 잘못인 것 같네요. 아. 아~ 야. 내가 6렙에 솔킬을 못 내서 졌구나. 아, 그쵸. 거기서 석화행지 판정이 들어와가지고. 글쎄요, 그보다 더 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신도림에 왜 와서. 내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내가 란자 PD의 귓말을 받으면 안 됐는데. 예, 아, 란돌 PD님. 아, 란돌. 예, 예.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분 다른 분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이게 나무 이렇게 보다가 사건, 사고 게시판 봤거든요. 예. 여러분, 와, 데미지가! 여러분 이거 족살이 개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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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요? 김국님이 오늘 섭외하셨다고. 맞아요. 이거 김국님 꼬셔 때문에요. 어, 근데 왜? 아, 지금 터지는 팀원들을 보고 실성하셨어. 지금 우리 멘트를 안 들으셨어. 네. 그러니까 아, 아군들 죽는 거 보고 약간 김국님이 왔으면 점프라도 뛰어줬을 테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김국님, 근데 김국님이 장인어른에서 그냥 계속 도움을 주세요. 네. 방송에도 가끔 나와주시고요, 저격하다가. 네. 사람도 아, 내려오고요. 그러게요. 일단 장인님이 이렐리아에 대한 기본기, 진짜 탑에 대한 기본기를 다 갖추고 계시지만 팀 운이 좀 아쉬웠다. 딜량요? 딜량 제 생각에 이렐리아 5천에서 6천 넣은 것 같습니다. 3,800 예상합니다. 와, 자, 진짜. 과연 누구의 말이 맞? 그래프 한번 보죠. 3,000? 우와! 3,000? 3,861! 대박이네요. 이야. 우와. 야, 존 리더의 딜미터기를 장인님이 이겼어요. 더 정확해요. 우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 차이면 진짜 거의 100%나 다름없죠? 아니요, 61 차이였어요. 아, 61이었나요? 네, 3,800 말씀하셨거든요? 21인가 60일? 60일 차이죠. 네. 우와. 지금 최기장에 많이 망해본 솜씨라고. 야, 이거 이런 거 안 되는데. 하긴 저는 살면서 이렐리아로 딜을 5천 이하로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자, 어쨌든 아쉽게 일단은 장인님은 정말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도 솔킬 각도 보고 최선의 플레이를 하셨습니다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하지만 장인어른은 뭐 원래 1승 2패 첫 번째 게임은 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게임 2부 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게임은 패승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BO3도 패승승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장인님 2부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정이 잠시 쉬었다가 제닉스와 함께 장인어른 이렐리아 장인 서리빛 이렐리아 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